자, 이번엔 다섯 자짜리 네 번째 방법입니다. 해석 순서는 1, 2, 5, 3, 4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상낙 문 황엽이요. 상낙 문 황엽이요. 무개 견 청산이라. 무개견 청산이라. 고접여 자실이요. 고접여 자실이요. 난선 욕 하위오. 난선욕 하위요. 춘산 다화 조요. 춘산 다화 조요. 추강 유 풍년이라. 추강유 풍년이라. 네,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상낙 두자 해석할 수 있나요? 서리가 떨어진다. 무게, 안개가 걷힌다. 되죠? 문, 황엽. 노란 나뭇잎을 듣는다. 즉, 노란 나뭇잎이 지는 소리를 듣는다. 그렇게 되겠죠? 견, 청산, 푸른 산이 보인다. 이렇게 되니까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낙, 문, 황엽이요. 서리가 떨어지니 노란 잎새 지는 소리가 들리고, 무게 견 청산이라 안개가 걷히니 푸른 산이 보이는구나. 아주 멋진 동양화 한 폭이 그려지는 글귀죠. 고, 접, 난선 두자 해석할 수 있나요? 나비는 나비인데 외로운 나비. 어지럽게 우는 매미. 여, 자실, 어떻게 할까요? 스스로를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고, 욕하위 무엇을 하고자 하는고 되겠죠? 합하면 고접여자실이요 외로운 나비는 스스로 잃은 듯하고, 계속 뭔가 뭐 잊어버려 갖고 이거 찾으러 다니는 것처럼 외로운 나비 혼자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 난선 욕하위요 어지럽게 우는 매미들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저렇게 계속 울어제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는가? 춘산 다 화조요. 추강 유 풍년이라. 춘산 추강 이렇게 할수 있죠? 산은 산인데 봄의 산, 봄산, 가을 강 되죠? 다 화조. 화와 조가 많다. 유 풍년, 풍과 연이 있다. 이렇게 되니까 해석을 하면 춘산 다 화조요. 봄 산에는 꽃과 새들이 많기도 하고, 추강 유 풍년이라 가을 강에는 바람과 연기가 깔려 있구나. 이렇게. 자, 한번 읽어볼게요. 상낙문 황엽이요. 무개견 청산이라. 고접 여자실이요. 난선 욕하위요. 춘산 다 화조요. 추강 유풍년이라.